안녕하십니까. 웨퀴즈 뉴스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최근 방과후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웨퀴즈 아나운서 논술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웹퀴즈 아나운서 논술 교육 프로그램은 사교육 없는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창의적 체험학습 교과로 채택되어 전교생이 아나운서 논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웹퀴즈 아나운서 논술은 학생들의 자신감 고취와 정확한 발음으로 올바르게 말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됐으며 앵커와 MC, DJ, 캐스터 등 다양한 역할의 방송 실습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아나운서 논술 교실은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방과 후 아나운서 논술반, 방학특강 프로그램 및 주말특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방법은 학생들이 기사에 대해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선생님이 첨삭 지도를 하며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카메라 감독이 촬영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선생님과 함께 모니터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습관이나 태도 등을 고쳐나가게 됩니다. Hi, this is Alice from the One Shot Network. Today is the fall field day. The weather is perfect for sports day. Our students will take part in one or two games. 또한 다른 사람이 촬영하는 동안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구들의 옷매무새를 점검해주고 큐사인을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정해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들아, 오늘 거실 좀 꾸며볼까? 네! 그럼 어떻게 꾸며볼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거실에다가 꾸미는 거! 아, 거실 서재! 그래, 바로 그거야! 고민은 어때? 좋아요! 거실 서재와 함께하니까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애들아, 그치? 네! 거실 서재와 함께하세요! 거실 서재!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매월 교과서와 학교 교과목에 연관된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학교 CF 등을 학생들이 공동으로 제작해 영화제 및 UCC 대회에 출품하는 심화반이 진행됩니다. 웹퀴즈 아나운서 논술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리더십, 창의력, 논술 능력, 사교성, 자신감, 기획력, 협동심, 성취감 등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종합 에듀테인먼트 효과뿐 아니라 웹퀴즈 뉴스 인터넷 방송국 아나운서 및 리포터와 방과 후 학교 뉴스 신문의 기자로도 활동함으로써 상급 학교 진학 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퀴즈 아나운서 논술 교육을 통해 향후 소셜 네트워크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전 세계 미디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땀과 사랑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 웹퀴즈 아나운서 논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까지는 서울 경기 지역 시범학교에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실시된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전국 초중고 토요 방과후 학교에 개설될 경우 향후 전현직 아나운서는 물론 방송 영상 제작 관련 종사자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방송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